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멀리 떨어져 사는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손자, 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현대문명의 축복입니다. 멀리서도 그림책을 같이 읽고 꼬마들이 머리를 감는 것을 볼 수 있고 비누풍선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며 웃을 수 있고 잠자리의 기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그뿐 아니라 중년의 자녀들은 멀리서도 노년의 부모들이 어떻게 지내시나 알 수 있습니다. 향기로운 정원을 걸을 때 창조주께 감사함의 기쁨을 느낍니다. 아픈 가족을 돌볼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주님께 힘과 희망과 위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나를 채웁니다. 시편 16편 11절입니다.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정말 훌륭한 선물입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